하와이휴! 자, 오늘은 브로스타즈 만화 리액션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국민메이션님의 영상 준비했어요. 그렇다면 바로 꿀잼 열차 출발합니다. 뿌뿌! 자, 지난번 이야기에서 이어집니다. 시간이 흐른 뒤 정신을 차린 콜레트가 지구로 찾아옵니다. 그때 쉘리가 보호하고 있던 러프스를 데리러 오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러프스님. 당신은 사실 장군이었습니다. 오, 그렇게 이제 러프스와 함께 떠나게 되고요. 그리고 왠지 최종전에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인데요. 오, 만납니다. 아버지의 완수! 레이저포! 암흑포! 최대 출력! 우와! 거의 뭐 원격 정도, 원격 정도의 크기인데요? 저걸 좀 에반데? 위험해 보이는데? 안 되겠어. 이거 승산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 아! 로보틱 팬이 배신하려고 했지만 일단은 실패했고요. 혼자 도망칩니다. 슝. 오. 와. 최후의 대결인가요? 흡수하고. 그대로! 저, 이 만악의 근원이었던 스파이크가 제거됩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죽을 순 없지. 도망치고 시간이 많이 흐른 뒤 그렇게 새로운 악마교의 교주가 된 로보틱 팬이 그리고 이제 어둠의 군주를 처리했으니 평화가 이제 다시 찾아왔다고 생각하는 러프스 대령과 콜레트거든요. 자, 오, 이번엔 단체 총공격입니다. 요거 좀 위험해 보이는데. 하하, 잘 지내셨나? 이게 끝이라고 생각한 건 아니겠지? 이 지구는 악마교의 새로운 수장 이 팬님이 접수한다. 뿅뿅뿅뿅뿅. 아야 아야. 어머? 무기가 한꺼번에 날아갔다? 거기 대포까지? 오, 안돼! 와, 뭐야? 와, 저 엄청난 공격들을 혼자 다 받아낸 러프스예요. 안돼, 러프스야. 바이바이. 잘 있어라. 어쨌든 뭐 내 복수는 성공했으니 이제 난 간다. 비비비비비. 다행히 죽은 건 아니지만 부상이 좀 심각해서 대대적인 좀 치료를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어어? 뭐야?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 러프스입니다. 낭인 러프스로 재탄생. 자, 다시 한번 복수하러 갑니다. 이거 뭐 꼬리 잡기도 아니고 얘가 복수하면 또 제가 복수하고 제가 복수하면 또 얘가 복수하고. 아이, 뭐야? 저 개녀석 죽은 거 아니었어? 저번에 확실히 숨통을 끊었어야 되는데 말이야. 이번엔 확실하게 끊어주마. 응? 이번엔 내 차례야. 뿅뿅뿅뿅. 와하, 싹 쓸어. 오, 검까지 들고. 와, 그렇게 팬
악마교 별 폭발. 미션 너무 쉽게 클리어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게 평화는 찾아왔고 다시 러퍼스 대령. 이번엔 맨 신기한 별로 가는데요. 오? 이상한 생물들이 좀 보이네요. 오, 저 보석은 요건 내 거야. 요건 못 참지. 야야야야, 가지리고 다니네. 저 별의 달팽이의 점액질로부터 탄생한 웬 괴물이 나타났군요. 그렇게 보석을 가져오고, 러퍼스가 가져오면 안 되는 걸 가져온 것 같거든요. 짜자자자자. 오늘 아주 수확이 너무 좋았어요. 내 컬렉션이 완성돼 간다. 에취. 아, 저 보석은 그냥 보석이 아니라 생명의 보석인가 보군요. 어떤 물질을 생명체로 바꿔주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생명의 보석인 것 같아요. 그렇게 바닥에 러프스의 침이 묻어있고. 뭐야? 오! 웬 운석이 떨어진다! 우와! 이것이 바로 스퀴크의 탄생의 비밀. 그는 바로 러프스의 침이었습니다. 러프스의 침이 진화한 거기 때문에 말을 또 못해요. 터져라! 자, 완벽하게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했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졌는데, 아, 괴물 녀석이었군요. 이 지구 생명체가 아주 많아 보여. 먹을 게 많아 보인단 말이야. 뭐야 너? 오! 시원이야? 안 돼! 잠깐만, 콜레드 잡아먹히는 것 같아, 설마? 프로 괴물에 콜레트 먹방이라뇨. 자, 그 와중에 계속 러프스의 침을 빨아들여가지고 진화하고 있는 스퀴크. 이로써 완전체 스퀴크가 탄생하였다. 저 녀석도 참 맛있어 보이네. 안 먹혀도. 살기가 느껴져. 뭐지? 밖에 무슨 일이 난 거야? 귀를 바짝 쫓고 있는 초록 괴물. 안 돼, 먹히기 직전이야. 아, 러퍼스까지 먹혀. 헐. 그 상황을 아무렇지 않게 지켜보고 있던 스퀴크. 이게 뭐여? 너희 자식, 우리 주인님 내놔. 에라, 이거나 먹어라. 침폭탄. 봉. 에라이 에라이,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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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라. 침침침침침. 봉. 오예. 자, 콜렛트 나와시고요. 이것이 바로 스퀴크 탄생의 이야기였군요. 와, 데뷔. 영원의 시간이 흐른 뒤. 자, 러퍼서 대령, 오늘 정식 출격하는 날이다. 왜? 그리고 스퀴크 대원, 당신을 정식 대원으로서 임명한다. 총장! 아와! 완전 커요. 부대원이 늘었네. 오예.